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 회사는 본질적으로 전기차 회사다.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다.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청소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배터리를 쓰는 거니까 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랬는데 주차장을 우연히 봤는데 우리 회사 차들이 쭉 있고 경유차들인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이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차량을 교체할 때가 됐을 때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검토하도록 했었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된 거죠. 하이브리드 차량을 검토를 했을 때 원래는 전기차로 바꾸고 싶었죠. 근데 대부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집에서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충전시설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. 그때만 해도 인프라 굉장히 미비했거든요. 3일에 한 번꼴로 충전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했죠. 그렇게 하면 이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고객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선 측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지만 앞으로 충전시설이 더 확충이 되고 있으니까 전기차로 때가 되면 바꾸려고 합니다.